자, 등장만으로 최파타 스튜디오를 칸 영화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두 분이 떴습니다. 먼저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긋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진정한 거장 봉준호 감독, 그리고 해맑은 청춘을 연기하다가도 180도 돌변하는 악역까지, 어우, 천의 얼굴을 가진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픽 영화 기생충의 불량 요정 배우 최우식 씨 출판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봉준호 감독님 목소리를 가끔 TV 인터뷰 때 듣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좋네요. 예. 아니에요. 아, 지금 공기를 많이 넣으신 거예요? 쑥스럽네요. 집에다 전화할 때는 어떤 목소리 톤이에요? 나 지금 집에 가. 밥 뭐, 준비해줘. 그거보다 더 무성의한 톤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밥 줘. 좀 전에 뭐 불량 요정이라고. 예. 그게 불량 식품 할 때 불량이 아니라. 그 불량이 아니라, 뭐야. 그 대사 불량이 좀 많이 나온다. 아니면 어떤 그 존재감으로. 네. 출연 불량. 넌 영원히 이제 그 굴레를. 그게 제가 이제 제작 발표 때 이제 말을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불량을 가지고 자랑을 해가지고. 불량이 많았구나. 예. 자랑이네요. 자, 우리 봉준호 감독님, 사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레드 카펫을 깔고 싶었어요. 우리 봉준호 감독님 목소리로 우리 최파타 애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번만 드려주세요.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감독 봉준호입니다. 멋있습니다. 하긴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 그렇죠. 자, 우리 최우식 씨도.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생충으로 인사드리는 배우 최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우식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해맑은 청춘을 연기하다가 돌변하는 악역. 사실 그런 게 배우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욕심내죠. 근데 얼굴이 봉 감독님 해맑죠. 아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또 눈매에서 그 연기 한 편 나올 것 같아요. 와, 박민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소개해 줘 보세요. 박민아 님이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최파타에 나오신다는 소식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어느 시상식에 온 것 같네요. 봉 감독님, 최우식 배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대본 리딩도 소리 내서 하세요? 잘하시네. 배우분들하고 뭐 리허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제가 상대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현장에서 촬영하다 보면 연기 뭐 지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거다라고 어설픈 그런 연기 짓을 할 때가 있지요. 엄청 잘하세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읽으시는 게 이게 진실을 말해. 아, 진짜로 이렇게 거짓말을 말해. 동작도 이렇게. 근데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참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그 유머 감각이 있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유머는 뭐 가진 애를 쓰고 있고요. 유머 감각 있으시다. 인성은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의 문제가 많아요. 너무 좋으십니다. 옛날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또 옆에서 채우실 때 너무 좋으십니다. 뭐예요 이게. 좋으십니다. 이 모든 게 가식 같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사실 거장 뭐 명감독 이런 타이틀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서도 좋죠. 아니 뭐 영광스럽긴 하나 일단 아직 뭐 영화를 채 10편도 못 찍었기 때문에 일단 작품 수를 두 자리 수를 채워보고 싶은 그때까지 일단 살아남아 봐야 뭐라도 그러냐 아니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벌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7편 정말. 찍었어요. 기생충이 7번째 영화고요. 우식구는 몇 번째 영화예요? 저는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별로 세 번째로 아는 것 같아. 네. 그래도 굉장히 피부가 다양하네, 그러면. 그렇죠. 생긴 거에 비해서. 그렇죠. 아니, 왜냐면 너무 어리게 막 진짜 막 아이돌 같이 생겼는데. 네. 네. 그 옥자에서도 나왔었죠.
어, 아직 네 옥자. 네. 옥자 마녀 물개. 네. 그대 이름은 장미. 네. 궁합.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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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에서 굉장히 그 아 누구지 하는 식의 네. 그 연기력을 압도적인 예. 연기였죠.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 못 본 게 다행이에요. 제가 그걸 봤으면 굉장히 말이 안 나와 어려워서. 아, 김민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점심시간 맞춰서 보는 라디오 보러 왔어요. 우식 배우님 라디오 울렁증은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도 멋져요. 떨지 말고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또 봉감독님이랑 같이 나와서 네. 좀 이렇게 믿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혼자 나오면 각자 혼자 나오면 이렇게 떨리는 게 재밌는데. 아 근데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어. 이, 지금 또 생방이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또 말을 너무 길게 막 느리게 할까봐 근래 한번 울렁거린 헤매인 적이 있는 거야? 아니 저는 항상 라디오나 뭐 생방이나 뭐 제작 발표할 때도 그때도 그 저희 그 분량 그 얘기를 제가 자랑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분이 떨린다면 살 얘기를 다 하네요 지금도 슬쩍 물어봤는데 대답이 너무 길어 나도 할 말 다 해요 네. 긴장한 척하면서 네. 자 최봉준님이 최봉준. 예, 최봉준 씨가. 예. 인생충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거 축하드립니다. 봉 감독님은 칸이 벌써 다섯 번째이신데 매번 초청 받을 때마다 설레시나요? 아니면 이젠 덤덤하신가요? 뭐 당연히 설레이고 영광스럽고 흥분되긴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그 감독 있어요. 입장에서는. 예. 특히 이제 심사를 받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면 그러니까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이렇게 빨가벗겨 던져지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감독님들 아마 예. 이해하실 텐데. 맞아요. 예.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봉 감독님이 외국에서 더 유명하다 그래요. 막 외국 배우들 사이에서 그러면 뭐 칸은 정말 그냥 우리 집 앞마당처럼 편할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익숙하니까 뭐 단골 식당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알아보는 뭐 그 동네가 그 조그마해요. 예. 그 아담한 동네여서 사실 뭐 한두 번만 가보신 분들도 구석구석 금방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외국 배우분들을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닌데 뭐 같이 영화를 했던 배우들은 당연히 아니까요. 아니 그리고 봉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일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배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번 깐느 영화제 개막작이 또 그 짐자무 씨 감독이란 분 거기 틸다 스윈튼이 또 예, 출연을 해요. 저랑 예. 두 번 같이 또 최우식군도 같이 예. 연기를 했었던 틸다 스윈튼 배우가 있어서 뭐 깐느에서 같이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아주 그냥 자주 가는 카페 가듯이. 아, 진짜 봉 감독님은 깐 국제 영화지만 이번이 다섯 번째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 작품으로 처음 칸에 가게 되는 거죠. 우식 씨는. 예. 원래 이제 부산행이랑 옥자로 이제 같은 이제 거기 자체로 정말 초대를 받고 가는 건 이번에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와, 진짜 그냥 느낌이 네. 막 이렇게 성공한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칸에 너무 꿈만 그러니까.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아직 막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오늘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그걸 계속 해주거든요. 레드카펫도 보여주고 예. 그래서 계속 그거 보면서 막 아 성공했네 우식이. 부산행 때는 왜 같이 예. 안 갔어요? 연상호 감독이 못 오겠어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제가 분량이 예.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조그만 역할을 와 우리 봉 감독님이 이렇게 예. DJ 역할을 해주시니까 예. 너무 좋네. 예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옥자보다 이제 이번 영화에서 좀 분량이 더 많아서 좀 이번에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분량 많이 제가 해가지고. 네. 수트도 맞추고 막 그래야겠네요. 예. 예. 그죠? 아주 예쁜 걸로. 그러니까. 예, 맞췄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또 이렇게 영어 스피치도 또 준비를 하고. 아, 예. 뭐, thank you, thank you. 불어로. 봉쇼, 봉쇼. 어머. 아니, 정말 불어를 하랬더니 하네. 너 정말 연습하니? 아니, 그냥, 예. 그냥 뭐, 예. 간단한 거. 예. 아는 거. 와. 불어 교사. 뭐 무슨. 하여튼, 너무나. 아니, 안 오세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두 분이 네. 사실은 이제 요즘 화제 영화
기생충 때문에 무브를 하셨는데 지금 스튜디오에도 이제 포스터를 몇 장 붙여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생충 막연히 뭐 이제 뭐 전혀 스토리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질 않아서 네. 예, 저도 이제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는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스포의 네. 느낌이 네.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저 포스터는요, 제가 생각하는 기생충이랑은 또 다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이제 대충 어떠한 그런 이미지를 또 한 번 깨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들 주인공 얼굴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테이프 붙여 있으면서 또 옆에 저 다리가 나와 있어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저게 누구 다리니? 저도 저희도 몰라요. 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전혀 예상할 수 없게? 김상만 감독님이라고 되게 뛰어난 영화 감독이자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눈을 왜 가렸는지 저 다리는 누구 다리인지 그런 건 사실은 저희도 몰라요. 그런데 아, 그래요? 네, 그 예.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도 다 읽어보시고 우리 촬영 현장에도 몇 번 오시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 뭐 이런 장면이 나온다거나 그쵸, 그쵸. 영화에서 뭐 우식군이나 강호 형님이 뭐 눈을 가리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쵸. 느낌. 그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예. 예. 미묘한 어떤 기묘하고 웃기면서도 섬찟한 뭐 영화의 느낌을 아, 맞아요. 드러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잘 그래, 드러낸다. 웃기면서도 섬뜩한 영화군요. 네. 그리고 예? 딱 잡았어. 그죠? 아니 모든 분들이 이제 기생충이라고 해서 약간 영화의 기생충이 나오나 괴물처럼 네. 근데 저 영화에는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아, 네. 사실 기생충은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수시로 약을 먹어가지고 제 몸에는 기생충이 없을 겁니다. 네. 그 기생충 검사 받고 그런 세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치. 옛날에는 네. 그랬었는데. 이제 막 캠핑 가고 이러면 약간 삼겹살이나 이런 거 제가 안 구운 걸 먹은 걸 수도 있으니까. 아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에요? 아, 보이스컷 옛날에 하긴 했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좀 그런 거 알려주고. 네. 돼지고기 날로 먹어요? 아니, 이제 어두우니까 이게 잘 구워졌는지 안 구워졌는지 모르고 그냥 막 듣다 보면. 조심해야지. 그러면, 이 기생충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네. 그러면서 일부러 아, 전혀 어떤 선입견 없이 볼래 뭐 이런 분도 있고. 네네. 그래도 봉 감독님 거니까 나름 또 예측을 해보고 추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우식 씨가 이제 그런 걸 살짝 피해서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기생충은 어떤 영화입니까? 기생충은 그냥 생각 없이 보셔도 그런 걸 이게 막 듣고 막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현장에서 그냥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봉 감독님 지금 얼굴이 빗살이 50개가 딱 쳐졌어요. 전원 백수 가족의 장남인 기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식 씨가 기우죠. 네, 본인이. 네, 본인이. 이제 고액 그 돈을 받고 과외를 해주러 박 사장네 집에 가요. 아, 약간 또 스카이캐슬이 딱 나네요. 고액가해가. 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재밌고 뭐 섬찟한. 그렇다면 이 제목이 이제 기생충이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참 독립하고 자주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기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진짜 엄마 아빠 앞에서 기생도 하고. 그렇죠. 예. 친구 집에 빈대도 붓기도 하고. 빈대도 붓고 네. 예, 나름. 어떻게 보면 아 기생충? 근데 거기에 충이 붙었단 말이에요. 단어가 글자 하나만 바꿔도 예를 들어 기생이 아니라 뭐 공생 또 요즘 많이 하는 뭐 상생 이런 게 되면 되게 격조 있고 좋잖아요. 예. 뭐 물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같이 살고 싶죠. 근데 막상 또 이 복잡한 현실에 얽히다 보면은 공생 상생이 되고 싶었으나 그치. 결국은 기생 비슷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또 서글픈 예. 일들이 있는데 그런 그런 것과 무관치 않은 영화죠. 그런 어떤 서글픔 또 그런 과정에 이르는 또 우스꽝스러운 사건들 그런 뭐 웃음과 슬픔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하면 되겠니? 예, 되게 잘 예.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있어 보이네요. 네. 아니, 스토리를 되도록 예. 말씀을 안 드리려고 예,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니, 듣고 싶진 예. 않아요. 막 그러니까. 진짜 영화관에 예. 가서 보고 예. 싶지. 예. 아, 기생충. 자, 우리는
자주적으로 사나? 누구에게 기생을 하나? 자, 그럼 여기서 최우식 씨가 부른 영화 기생충 OST. 어머, 별거 다 아셨네요. 어. 예, 제가 OST까지 했습니다. 오, 정말? 소주 한 잔 듣고 올 건데 작사를 또 봉준호 감독님 직접 하셨어요? 예, 뭐 그 노래는 정재일 음악 감독이 예. 또 천재 뮤지션인 우리 정재일 그치. 음악 감독이 만들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시나리오 쓰신 감독님이 작사해 주시면 어떠냐. 그리고 또 최우식 님이 워낙 또 본인의 가창력을 뽐냈었어요. 자기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치 이건 뭐 뽐내야 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본 감독님이. 아니요. 예. 제가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자,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 노래 첫파트에서는 최초 공개입니다. 자, 기생충의 OST고요. 작사를 우와. 봉준호 감독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 뭔가 있을 거예요. 자, 최우식 씨의 소주 한 잔 듣고 올게요. 술잔에 넘치면 손톱 밑에 낀 때가 촉촉해 마른 하늘에 비구름 조금씩 밀려와 스니스니 소주가 영화 기생충 OST 최우식 씨가 부른 소주 한 잔. 와, 진짜 노래 잘하는데요? 아니, 정말 이거 빈말이 1도 아니고, 봉 감독님 그렇잖아요. 노래가 네. 그 목소리에 자신의 그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존재감이. 음색이 있죠. 네, 음색이. 그래서 정재일님의 어떤, 그죠? 네. 막 그 보컬 코치를 통하여. 아. 일단 정 감독님이 정말 모든 걸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이 배우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예, 저는 아 됐어요. 예, 겸손 됐어요. 아, 나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지금 무슨 얘기하다. 예, 아주 최고예요. 자, 송예림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최우식 배우님 예. 야, 가창력 기대 이상입니다. 오, 진짜 잘하네. 인정하세요. 네. 아, 약간 좀 남자 여우과인가요? 왜 그 가만히 있어서 네. 할 거 다 하고 막 다 해내고 막 그런 사람. 겸손의 냄새를 풍기며 네. 주변인들의 어떤 찬양을 유도하는 뭐 이런 거겠지. 아니, 정말 뭐든지 똑부러지게 너무 잘해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박광래님이 우리 우식지? 가사가 현실적이네요. 봉 감독님 이거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의 첫 작사 해본 건데 하루 만에 했고요. 그 요 바로 다음 질문 나오네. 저작권료 예? 받으시냐. 그래서 좀 작사가 협회에 등록하려고. 아, 네. 김정원 씨가 봉 감독님 작사하셨으면 저작권료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최파트에서 네. 노래 나오면 받죠. 그쵸? 가입비가 뭐 18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오면 저희만 노래 부르지 않을까요? 네. 노래방 수익을 이제 그래서 아, 그거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 계속 노래방에서 스스로 부르는 거지. 네. 아, 아니, 전 좋을 것 같아요. 봉 감독님이 18만 원 주고 저작권 그걸 가입했는데 수익이 6만 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불러야죠. 너 매일 가서 불러줘. 네, 제가 계속 불러야죠. 최윤정님이 헐, 저 지금 들어왔는데 진짜 봉준호 감독님 어디 앞 모습 클로즈업 부탁해요. 네, 진짜 봉 감독님 나온 게 맞냐 해갖고 지금 또 급히 또 우리 저희 작가분이 들어서 비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예, 손 치세요. 아니 이게 잘 나와요. 그 예, 화면이 감독님. 얼굴이 안 나오는 것이 예. 라디오에 예.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네. 되게 당황스럽네요. 화면도 나오니까. 봉 감독님 정도면 봐야 해요. 예. 자, 4603님이 봉준호 감독님의 페르소나는 송강호 배우님이라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최우식 배우님이 현장에서 두 분이 작업하는 케미를 보니 어땠나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작업하고 싶은 뮤즈 배우도 있을까요? 어때요? 같이 두 분이 이렇게. 정말 오랜 친구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이제 서로 막 예. 선배 물론 선배시죠. 예. 송강호 선배님이신데 예. 존경하는 분이고. 예. 네, 그리고 감독님 앞으로 함께 작업하고 싶은 뮤즈 배우도 있으실까요? 요거는 좀 제가 길게 여쭤보고 싶어서 4부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거든요. 3부. 네. 예. 그래서 뭐 같이 작업하고 싶은 배우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제 작품 만드는 속도도 좀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근데 그
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생충에도 처음 같이 작업한 배우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식구는 목자도 했었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네. 제가 4부에서 여쭤볼 거예요. 아 지금 방송 안 나가는 예, 건가요? 예. 아니요 아. 지금은 나가요. 이제 근데 이제 28분에 아웃이니까 제가 얼마나 예술같이 네. 아웃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 본 감독님과 우리 명배우 최우식 씨와 4부에도 더 얘기 나눠볼게요. 절묘하다. 4부 시작됐고요. 예측 불가능해서 더 끌리는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배우 최우식 씨와 최파타 레드카펫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488 하나님이 우리 봉 감독님이 예. 소개해 주세요. 화정 언니 예술적으로 3부 아웃하셨네요. 뒷얘기 궁금해요. 네, 봉준호 감독님이 다음에 같이 작업하고 싶은 배우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감독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배우를 그야말로 이렇게 고르실까? 네. 그래서 뽑히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과연 감독들은 배우의 어떤 면을 보고 아 최우식이라는 배우랑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뭐 네. 막 그런 걸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김인자 쌤이라든지 뭐 그런 뭐 사람들 너무 유명해서 뭐 감독님들이 다 하고 싶다 하겠지만 최우식이나 뭐 이런 다른 배우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눈에 띄나 그런 거 알면 저도 눈에 띄고 싶어서 왜 그랬죠? 그런 게 진짜 궁금해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취향이나 이런 것 이전에 작품이 시나리오라가 예, 예, 있잖아요. 예. 그 시나리오 안에 스토리와 인물이 있으니까 그 인물과 가장 적합하게 이제 어울리는 이제 배우분들을 찾게 되는 것이니까 예, 결국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우연과 필연들이 막 뒤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식군처럼 이렇게 연기자라는 배우들 네. 그런 거 이제 다른 작품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거군요. 예, 저도 예. 그 최우식군 거인이란 영화 예. 보고서 완전히 반했거든요. 거기서 되게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 저 친구는 꼭 한번 나중에 그랬다가 이제 마침 쓰게 된 시나리오에 예. 그런 나이대에 또 비슷한 이미지에 뭔가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예,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고른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시나리오를 보내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 요번에 이제 같이 나오시는 배우도 누구 송강호님하고 이선균 씨, 네 이제 조여정님, 네 최우식 씨, 박소담, 장혜진 씨, 조여정 씨하고는 처음 작업하시는 거죠.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장혜진 배우분들 다 처음 일하고 싶었던 배우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정말 다 해보게 된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이제 배우를 선택할 때는 연기력이 가장 1순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품 속 캐릭터와 얼마만큼 뭐 싱크로율이라고 해야 될까? 네. 머릿속에 생각한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 쓰니까 머릿속에 생각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과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질까? 사실 이미지나 이런 게 부합이 안 돼서 막 계속 정말 뭐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찾아다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배우를. 네, 엄청 많은 숫자의 오디션을 보기도 하고요. 네. 그럼 봉 감독님 바쁘신 와중에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좀 자주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특히 또 독립영화들, 단편영화들, 또 영화학교 졸업작품 이런 것도 보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연극
대학로 연극하신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연극 배우분들 대학로 연극 무대 가면 또 숨은 실력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런 걸 진짜 발굴하시네. 예. 그래서 예. 공연 보러 가면 뭐 공연 자체도 재미있고 또 배우분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좋죠. 저 같은 배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봉 감독님이랑은 일할 가능성이 없죠?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아니 나는 이게 내가 이렇게 궁금해서 아, 나는 도대체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내성적인 지자체장 이런 거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성적인 지자체장?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성격은 되게 내성적인 거지. 아 겉으로 생기 활동적인. 네. 아 정말. 뭔 소리지? 아니 느낌이 살짝. 예. 뒤에서 막 박수. 예. 저는 아니까 그런가. 인구 100만 이하 쪽의 도시의 지자체장 예.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아, 좀 나름 샤프하신 것 같은데. 네. 7009 님이. 뭐야, 두 분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지금 들어왔는데. 고3 현장 체험 학습날 저희 학교 전교생이 기생충 보러 갈 것 같아요. 정말. 투표해서 놀이동산을 이겼습니다, 감독님. 와. 어, 고등학교? 예. 아, 맞다. 15세 관람 가구나, 우리. 네, 아, 맞다. 어. 상산고가 감독님 많이 좋아요. 자, 보세요. 이제 고3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데, 놀이동산하고 기생충하고 선 투표를 한 거야. 근데 기생충이 아, 이겼어. 와. 야. 너, 뭐 영광이자 감사하긴 한데 고교생들이 보기에 조금 야한 아니다. 근데 등급위원회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 그렇죠. 네. 결정이 났으니까. 예. 어. 더 호감이 더 호기심. 일부 야한 장면이. 예. 그렇지만 뭐 등급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예, 있어요. 예. 예. 와. 자, 기생충이 다음 주 목요일 날 개봉을 하죠? 어, 아니, 저희 5월 30일 날 개봉. 5월 30일. 그럼 다다음 주, 어, 다다음 네. 주. 다다음 주 목요일.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우식 씨. 뭐, 주변 저... 친구들은 다 보러 갈 거고. 아, 그럼요. 예. 그, 이미 이제, 언제 막 시사회 하냐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 예. 김고은님이 어머 저 최우식 배우 너무 좋아요. 호구의 사랑에서는 짱 귀엽고 마녀에선 짱 카리스마 있고 진짜 앞으로 더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아 앞으로 더더 기대해 주십시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봉 감독님 한마디 해주세요. 마녀를 저도 봤는데 예.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액션도 막 소화하고 예. 계속 보시네요. 그래도 진짜 아 그럼요. 예. 예. 최유진님이 예 스태프들이 봉준호 감독님과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밥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밥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님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원칙이 있나요? 아 이게 우리 봉 감독님 철학이세요? 밥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촬영 현장이 요즘 다 밥 시간이라든가 촬영 예. 종료 시간 이런 거를 표준 근로에 맞춰서 예. 이미 영화계가 한 3, 4년 전부터 다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표준 근로 그다음에 정확한 식사와 휴식 이런 것들을 보장하면서 그런 시스템에 잘 맞춰서 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뭐 저희 현장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유독 칼같이 그러면 감독님은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세요? 휴식 시간에 휴식을 하고 대부분 감독님들은 식사 시간에 식사 안 하고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막 대본 보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식사 시간 되기 전부터 슬쩍슬쩍 제작부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반찬 뭐나 이런 거 음식 궁금해서 야식은 특히 더. 예. 아 야식은 주로 뭐가 나와요? 어 때때에 따라 다른데 밥차가 와서 올 때도 있고 뭐 되게 맛있는 샌드위치가 올 때도 있고 만두 어. 그런 건 좀 신경 쓰시는 편인가 봐요. 밥차 메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 물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지만 그 해당 씬이 찍고 있던 샷이 이제 딱 종료돼야 예, 우리가 와 예, 예. 배우분이 연기하는데 그거를 뭐 테이크 3까지 마다가 끊고 우리가 야식을 먹을 순 없잖아요. 예. 해당 샷을 오케이 하고 가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만두라든가 떡볶이, 예. 뭐 면 이런 그 야식 조금만 타이밍을 놓치면 뿌는 것 뿌게 되는 와. 그런 것들은 저도 되게 민감해요. 이게 반드시 그 밥차 상황을 저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허. 이게 10분 내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예. 오늘 야식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싫거든요. 뿌른 면을 먹는 거는 그래서 되게 예민해지죠. 진정 명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예. 3311님이
화정원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감독님. 화정원님 물개 박수 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아, 느낌 오네요, 예쁜 감독님. 아, 그치. 여기서 한 테이크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불어. 네. 그럼 모든 게 망하는 거야. 와.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최우식 씨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아니, 근데 봉 감독님도 굉장히 노래 잘하신다고. 네. 예. 근데 봉 감독님 왜 하나도 신청곡을 안 하셨어요? 아, 그 오늘 신청곡을 하나 해달라고 하길래 이제 예. 우식군 노래를 신청한 거예요. 아, 그게 저의 일종의 신청곡인데.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최우식 씨 신청곡. 네.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최우식 씨가 방탄소년단 뷰랑 친하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신청곡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노래 신청하면 또 다들 이 노래 듣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예. 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우식 씨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올게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 위한 시 들으셨습니다. 안상섭님이 아, 그 보라로 보니까 이렇게 입 모양이 보이시는가 봐요. 봉 감독님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뭐 드실지 우식군과 협상 중이시죠. 하는데 정확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우식씨는 뭐 좋아요, 먹는 거? 저는 좀 느끼한 것도 좋아하는데 좀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예, 패스트푸드 맛있죠. 네. 예, 사실 봉 감독님은요? 전 뭐 해산물, 그 미더덕 뭐 이런. 맛있죠, 맛있죠. 예예. 예. 근데 그 해산물은 이제 되게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재료 공수할 때 뭐 특별한 뭐 이렇게 까다로움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저희 근처에 자주 가는 뭐 이자카야 비슷한 곳이 있는데 예, 예. 그 집이 유독 그런 재료들이 신선한. 예. 그리고 예 또. 집 근처에서 또 그런 해산물 신선한 거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그쪽에서 많이 가지고 오죠. 아, 예. 되게 미식가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먹는데 시간 많이 쓰시고. 사실 예.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금요일. 금요일. 예. 금요일. 금요일쯤 이미 이제 일요일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해요. 요리는 직접 좀 하세요? 요리는 못해요. 아, 예, 예 깔끔하시네요. 예. 먹는 것만. 먹는 좋아해요. 것만. 네. 그 은지님이. 봉 감독님 목소리에 꿀 발라 놓으셨나요? 오. 목소리가 너무 좋고 편안해서 계속 듣게 되네요. 마성의 목소리. 아니, 정말 목소리가 되게 딕션도 좋으시고, 이렇게 위압적이지 않으면서 너무 좋은데요? 예. 너무 부드럽고. 너무 부드럽고.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네. 연애는 주로 전화로 많이 하셨나요? 예전에. 너무 예.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전화가 또 막 뜨끈뜨끈 할 때까지. 귀 뜨거워질 때까지 하고. 네, 핸드폰 없던 시절. 예. 김은영 님이. 영화 기생충에서 최우식 씨네 가족이 전원 백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두 분도 혹시 두 분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던 백수 시절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우리 감독님 백수 시절이 있었어요? 95년부터 98년까지 한 4년간. 그때 사실 조감독 뭐 연출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예. 그 일이 사실 되게 뜨문뜨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멀쩡한 낮 시간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사이를 걸어 다니고 그랬었죠. 예. 근데 뭐 지금의 명 감독의 명성에 비해서 3, 4년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긴 건 아니고. 조 감독 생활 짧게 한 편이죠. 상대적으로는 더 그렇죠? 길게 하신 분들도 많았죠.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엄청 부자시죠? 우리 봉 감독님.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저보다 아, 더 부유하신 감독님들 아주 많습니다. 그럼 예. 그걸 목표로 삼아서 더 올라가시죠. 그 뭐 인간의 의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아, 정희연 님이, 아, 우리 저기 우식 씨는요?
백수가 없었죠? 백수 씨. 근데 저희는 이제 영화가 끝나면 다음 영화가 안 잡히면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근데 사실 기다리는 거고 근데 언제까지 그치, 기다릴지 모르니까 크랭크업 하는 순간부터 맞아요. 배우들도 백수 기간이 많아요. 네. 네. 진짜 바쁜 사람은 바쁜 거지. 그렇죠? 정희연님이 최우식 씨 캐나다에서 10년 정도 유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배우의 길을 택하게 됐나요? 하셨어요. 아, 저는 원래 이제 그 무대 연출 공부를 하다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예. 그때 이제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했습니다. 아, 오디션을 보셨구나. 네. 그 운명적인 것도 있지만 뭐 자신의 의지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호기심 반 이제 그걸 네. 무대 연출을 했었구나. 원래 연출을 공부하고 연출도 잘했을 것 같아. 예. 네. 자,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 최우식 씨와 함께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지? 저 지금 최우식 씨가 최우창 실시간 검색어 5위에 등장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도 많이 검색해 주세요. 네. 1024님이 저 오늘 영화 소개할 때 일부러 귀 막고 안 들었습니다. 기생충 개봉일날 열린 마음으로 관람하려고요. 꼭 보러 갈게요. 두 분 또 최파타 나와주세요. 제발 하셨는데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귀 막으실까 봐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네, 예, 저희가 예, 얘기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네. 예. 자, 우리 봉 감독님 오늘 정말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라 너무 반갑고요. 네. 너무 역사적인 날이에요. 예. 봉 감독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편안하고. 예. 편안하고. 네. 예. 기생충 언제 하죠? 5월 30일이요. 목요일. 목요일인가? 목요일. 어쨌든 예, 5월 예. 30일. 예. 너무 기대되고요. 자, 우리 우식 씨. 예. 네. 저희 기생충 정말 많이 보러 오셔서 정말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5월 30일 날 기생충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깔끔하네요. 뭔가 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배우는 달라. 와, 저 오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 배우 최우식 씨와 함께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꽤 많은 얘기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아요. 그리고 오늘 봉준호 감독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다는 건 처음 또 새삼 느낍니다. 예. 꿀보이스. 예.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영화 옥자 OST의 존 네. 덴버의 애니송인데요. 예, 아까 딱 이 노래 나올 때 바로 네. 눈치채셨어요.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